안녕하세요. 행 배준식입니다.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MSI를 3번을 와봤으니까 MSI 할 때 거의 7년 전이니까 MSI가 또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니 라떼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혹은 라떼랑 어떤 그런 게 비슷한지 그거를 이제 선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또 부산 관광도 하고 또 저 쉬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라떼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근데 최대한 편하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담도록 노력할게요. 시작부터 편하게 가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요. MSI 관련해서 저런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저기 어떤 팬분이 계시네요. MSI 조형물. 우리 T1 선수들. 제우스 오너 선수. 아, 손동작이 특이하네요. 지금 T1 선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제가 할 때도 뭐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동작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 댓글로 써주세요. 여기 구마유시 캐리아. 눈을 안 깜빡이네요. 깜빡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오, 근데 살짝 진짜 같은 느낌이 나네. 영상으로 보니까. 자, 이상혁. 어우, 키가 많이 컸네, 그새? 제가 없는 동안 좀 키가 좀 컸어요. 또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비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인기쟁이여서 다른 분들이 사진 찍고 싶어 하시네요. 제가 MSI하고 선수할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좀 달라요, 광경이. 지금 경기장에 가고 있는데 여기 광안대교를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유명하죠, 부산에서.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하늘이 더 파란 것 같기도 하고. 와, 아, 이거구나. 이 뷰구나.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대회 오면 이런 박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박스들. 모르겠어. 촬영 장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앉아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정겨운 박스들. 아, 여기가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있네요. 티켓 받으러 티켓을 받았고 위에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짝 피폐한 느낌이 많았는데 경기 전에. 근데 이 팬분들이랑 관람객분들은 즐거워하시는 게 약간 그 대조되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새롭기도 하면서도 재밌네요. 티셔츠를 하나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T1에 잘 아는 선수가 이상혁밖에 없기 때문에 상혁이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 티셔츠 어떠세요? 대시어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누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 어우, 끔찍한데요? 아, 오! 여기 경기장인데, 오, 되게 딥하네요. 네, 오늘 경기 일정입니다. 하고 아, 이제 경기를 다 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아, 샤브샤브. 어, 월남쌈. 와우! 어, 냄새 되게 좋다. 어, 소고기 두 개랑요. 우삼겹 하나 하고요. 아, 경기요. 어땠어요? 솔직하게 전 보면서 살짝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경기가 원래는 전 선수잖아요. 선수였었으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되게 약간 감정이입이 되고 막 진짜 그 한 땀 한 땀 뭔가 그 그런 감정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감정이입이 아니어서 좀 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로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한 거고 약간 어우 티엄 잘하는데요? 티엄 선수들 만나러 백스테이지에 왔고 선수 대기실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할 때가 있나요? 갑자기 막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뭐 가끔 있죠. 아 가끔 어, 그런 거 어떤 거 그냥 오! 최초 공개인가요? 좀더 널리 퍼질 필요는 그러니까요. 위험합니다. 당신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